오늘도 신세계그룹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12월 첫째 주 신세계그룹 뉴스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강남의 중심가에 이마트의 컨텐츠가 한 곳에 모여있는 논현동 전문점이 오픈했습니다. 매장 면적 총 900평 규모의 대형 전문점의 탄생.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상 1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일렉트로마트가 입점. 특히 4층에는 젊은 층을 위한 일렉트로 라운지가 새롭게 선보였네요. 지하 1층에는 1, 2호점을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더욱 강력해진 피에로 쇼핑 3호점이 오픈했고요. 버거플랜트, 스무디킹 등 신세계 푸드 컨텐츠가 함께 입점해 먹고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할 이마트 논현동 전문점을 꼭 방문해보세요. 뜨거워. 갑자기 웬 바느질이냐고요? 저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마치 공방처럼 보이는 이곳! 신세계백화점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 봉사활동장인데요. 만든 이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들어간 천연 보습크림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봉사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취미생활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기획되는 봉사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만약 쇼핑할 때 내 취향만 쏙쏙 골라주는 쇼핑 도우미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신세계 면세점이 그 꿈 같은 일을 실현시켰습니다. 면세업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음성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단순한 키워드 명령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크한, 러블리한 등 개인의 취향을 근거로 한 표현까지 스마트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와, 와 정말 신기하네요. 신세계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국어 서비스를 1차 오픈한 뒤 올해 안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면세점 쇼핑할 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각종 모임과 회식이 많아지는 요즘,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그룹 뉴스픽 김세연이었습니다.